수지야, 너 왜 이렇게 귀엽냐? 뭐가? 내 이 날씨에 누가 우산을 써? 아,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. 개웃겨. 같이 쓰자. 나 신발 썼다. 예쁘지? 어, 예쁘다. 취미, 취향, 가치관, 좋아하는 것, 싫어하는 것, 심지어 이름까지 비슷한 찐친. 다들 이런 찐친 한 명씩은 있지 않나? 아마도 이 정도 찐친은 아무도 없을 거다. 연지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자랑스럽다. 연지와 나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완벽한 찐친이다. 어쩌면 난 벌써 성공한 인생일지도 모른다. 지연아, 이거 3번 해. 아, 잠들었었네. 피곤해? 조금. 다시 열심히 봐야지. 너 배 안 고파? 나 배고픈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밥? 그래! 뭐 먹을까? 글쎄, 순대국? 떡볶이? 떡볶이? 샐러드 먹어, 샐러드. 어? 샐러드 먹고 싶어? 아, 나 샐러드 먹어. 맛있어. 넌 이게 맛있어? 응. 근데 왜 갑자기 샐러드? 맛있기도 한데 나도 이제 살짝 빼야지. 근데 너 샐러드 싫어해? 왜 이렇게 못 먹어? 난 왜 너가 샐러드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? 됐거든. 많이 드세요. 너 걔 때문에 살 빼려는 거지?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뭐가 아니야. 맞는 것 같은데. 내가 걔 좀 느낌이 안 좋다고 했잖아. 왜 내가 말하는 거야? 알겠어. 알겠어. 그래도 잘 좀 챙겨 먹어. 많이 기다렸지? 아니야. 미안해. 근데 지연아. 응? 너 맨날 친구랑 붙어 다녀서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이거. 뭐야? 그냥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.
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. 비밀 출입문 열었습니다. 어? 뭐야 왜 이렇게 놀래? 뭐 제지였어? 아니 근데 이거 뭐야? 선물. 선물? 나 생일 아직 한참 남았는데. 지나가다가 이뻐 보여서 샀어. 와 예쁘다. 어? 맞아 우리 커플 신발이야. 그래서 너 어딘데? 지금 갈 테니까 거기 있어.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. 야, 내가 너한테 1년 전부터 수도 없이 물어봤지? 그래서 네가 뭐라 그랬어? 알겠다고 했잖아! 그때 내가 남자친구 생길 줄 알았어. 내가 크리스마스... 그만 좀! 그만 좀 해라, 연지야. 너예요?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는데? 너가 나 많이 챙겨주는 거 알겠어. 알겠는데! 시도 때도 없는 비싼 선물이며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주는 취향까지! 그리고 네 눈빛... 눈빛 진짜 짜증난다고. 알아? 갈게 연락하지 마. 지연아, 그거 알아? 햄스터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데 새끼 몸에 사람 냄새가 배면 구분하기 어려워져서 죽여버리는 거지. 근데 지연아, 너한테서 자꾸 내가 모르는 이상한 사람 냄새가 나. 나 어떡해?
소리야. 너 왜 이렇게 귀엽냐? 뭐가? 그냥 귀엽다고. 나 신발 샀는데 어때? 예쁘네. 고마워.